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SPC 삼립입니다. 최근에 포켓몬빵 관련된 돌풍이 여전히 유효한데요. 출시 이후에 7천만 개 이상 지금 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SPC 삼립이라 그러면 이제 호빵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호빵의 판매량 비해서 포켓몬빵의 판매량이 상당히 좀 적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 관련된 그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처음에는 약간 의심을 했습니다만 지금 2분기 기준을 본다면 포켓몬빵이 매출을 300억 정도, 그러니까 월간 100억 정도의 매출을 한 걸로 보입니다.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35억 원으로 전년비 62% 성장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원재료 투입 단가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포켓몬빵 매출과 베이커리 부분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 이상이었고요. 외식 수요 호조에 따른 사업 구조 개선 관련으로 유통 사업의 실적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말씀드렸던 투입 단가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별 포켓몬빵 판매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현재도 이 열풍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원재료 투입 단가 상승 부담을 판가 인상이라든지 제품 믹스 개선으로 상쇄하고 있고요. 밀가루, 그러니까 맥분 시장에서 구조적인 점유율 확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원가 경쟁력 우위가 곡물 가격 상승 구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국내 라면 업체에 대한 구조적인 공급 물량 확대가 본격화되는 것이 보입니다. 국내 그 현재 라면 업체의 밀가루 구매량은 전체 국내 밀가루 생산량의 40%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특히 중기적으로 지금 SPC 삼립의 밀가루 판매량이 국내 라면 탑4 업체 중 두 개 업체를 중심으로 외형 성장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상향식품 같은 경우에 수출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영향도 SPC 삼립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포켓몬빵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제빵의 ASP 평균 단가가 인상하고 있고 밀가루 시장 내에서 구조적인 점유율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실적 개선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수입 가격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행하기 때문에 2분기 많이 올랐던 곡물 가격이 3분기에도 어느 정도 좀 높게 반영될 수 있겠지만은 4분기 이후부터는 최근에 스팟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곡물 가격이 근본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4분기 이후 내년 성장에 대한 원재료 가격이 확실히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가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어적인 측면에서라도 실적 우상향이 그려지는 SPC 삼립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손절가는 7만 8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PC 삼립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판가 인상과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고성장세를 투자의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흘 연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국내 시장은 121선, S&P 500 같은 경우 201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본적인 4주 연속 상승 이후에 5주 만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조정세를 걷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조정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번 주 초중반 정도에 코스피 기준 한 2450 정도까지 만약에 좀 더 밀려준다면 20일 심리선과 60일 수급선 이동 평균선 정도까지의 지지력 테스트를 이후에 3분기까지 즉 9월 FOMC 이전까지 기술적 반등을 가져갈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PBR 한 배 수준을 본다면 결국은 저희가 보기에는 2600에서 2650 정도까지 코스피 반등 목표치를 두고 일단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피 기준 2600 정도 이상 올라간다면 현금화 비중을 조금 더 늘리면서 4분기 이후 조정 시장을 조금 더 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 가격 메리트가 커진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자동차, 의류, IT 하드웨어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